잠시 먼저 국회 대변인을 하시겠습니다. 왼쪽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사진 찍겠다.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위장병 이쪽 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전체 일부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 대회에 참가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역에 대한 경영. 바로 일도 국명.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입장 좋은 동창에 참배 오시겠습니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에 한 분씩 인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앞에 7열 정대로 7열 정대로 서주시고 뒤에 빌보식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7열 정대 마스크 실외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그런 마스크 쓰실 분은 쓰셔도 되십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행위하세요. 하겠습니다. 같이 좀 드시지. 환영하셨습니다. 최고인 두 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어주셔도 됩니다. 지도당 위원장님들 다 한 분이 올라오세요. 윤여도 본부장도 오시고 지도당 위원장님 올라오세요. 안녕하셨습니다. 대표로 박유규 위원장님 하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뒤로 좀 피해주세요. 건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사진 찍을게요. 뒤로 가십시오. 대표님 뒤로 가십시오. 예. 펜스박 가지고 오세요. 대표님 뒤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올라가야 돼.
자, 우리 조금 더 뒤로 물어서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이 정도가 됐네. 예? 이렇게. 현수막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케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또 초대 자유의 상징이신 이승만 대통령께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리고 자유정신 우리가 꼭 우리 공화당이 2023년에 지켜서 사법정의, 정치정의, 사회정의를 이루는 그런 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국 자유정신 우리 공화당이 실천하자. 실천하자! 단석 고생하셨네. 빨리 오세요. 그래도 박진희 대통령 그런 말이 안 나서니까. 알성. 역발성이 충성. 알성. 다시 박정희 대통령님 묘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됐어요? 팔 있어야 되겠네. 출동차량 현재 헌화하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님 헌화하십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최고위원 환영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다. 지도당 위원장님 진행하셨습니다. 저기 저 윤여도 본부장님 하세요. 대표로 하세요. 진행하셨습니다. 일동 차렷! 박정희 대통령 각하대부께 경례! 서로 공경! 서로! 이상 참배를 마치 공경 왜 이래 짧아? 위로 올라가십시오. 2023년 개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급 강병, 특히 이 붉은 세력들을 몰아내는 반공 정신에 우리가 배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 세력들이 뿌리를 너무 깊게 박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또 이북의 김정은이 뭐 1월 1일 첫날부터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의 강령과 같이 공산주의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반공정신 계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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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침에 1월 1일 날 시집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대접을 못해서 멋있게 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사진. 두분 패스로 너무 잘 어울리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 ha ha.